안녕하세요. 메가소방 한국사 대표 강사 최영재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자, 이제 여기서 보이듯이 우리 소방한국사 학습 전략 있죠? 요걸 위해서 이제 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자, 소방한국사에 이제 맞춘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소방 한국사에 맞춘 확실한 합승 전략 보이시죠? 자, 뭐,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자, 요거 이제 이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소방 같은 경우는 타직열 한국사 시험과 달리 확실히 사료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알겠죠? 거의 20문제 중에 3분의 2가 대부분 다 사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료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주로 흐름이주의 내용이 이제 대부분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많은 건 아니죠. 알겠죠? 끽해야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타직열 시험과의 차별성 보이시죠? 자, 보통에 뭐 타직열 시험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행정직. 구급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소방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타직열 시험과 달리 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말장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어떤 기억하면 이제 글자를 바꿔놓는다든지 연도를 조금 장난친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좀 파악하면 답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문제는 경찰 문제가 대부분 그래요. 순경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 문제가 좀 많고, 그 이제 저기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게 그런 게좀 많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더불어 지역적인 문제의 그런 숫자가 그렇게 이제 타직열과 같이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소방 시험이 어쨌든 최근에 공개됐어요. 제가 저는 비공개 이제 그때부터 타 학원에서 이렇게 사실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때는 사실 소방 시험도 꼭 한두 개 정도는 지엽적인 게 나왔습니다. 지엽적이란 건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주제나 보통 교과서 범위를 조금 벗어난 어려운 것들. 그런 게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최근 공개된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사실 없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전에 비공개 때는 있었다는 점, 그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소방 같은 경우는 말장난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의 숫자가 많진 않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글자 막 맞추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 한국사는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난이도 상승에 대비한 거. 사실 지금 이거 중요해요. 지금 공개된 이후로 굉장히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수험생 유입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난이도는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높아져봤자 우리 시험이 뭐 7급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7급 정도의 난이도가 물론 비공개 때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것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였다고. 예를 들어 지방직 7급이었을 거야. 거기서 그 우리 신간이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 거기서 배경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저기서 조선 미능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9급보다는 7급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였거든요. 그게 그대로 소방시험에 나왔었어요. 확실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문제가 20문제 중에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두 개를 위해서 꼭막 엄청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욕심이 있어요. 나는 너무 영어를 못해. 예를 들어. 그럼 영어를 너무 못하면 국사를 95나 100을 맞으면 안전하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 안전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거 위주의 문제들도 여러 개좀 보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전략이라고. 영어를 솔직히 제가 강사 입장에서는 영어 점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가 않은 수험생분들은 국사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상승에 대비한 학습 전략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7급 위주의 막 방대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막판에 조금씩 다루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세 개의 좀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인데.
이 서방학사의 이제 효과적인 학습 방법,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실 개념편, 한마디로 이제 이론이죠. 제가 이제 다른 OT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 이론안과 이제 심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 이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사 위주입니다. 가장 뼈대를 잡는 이제 강좌예요. 정치사. 근데 제가 정치사만 하는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경제사의 문화사도 조금은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본 이론은 시험에 나와 시험이 이제 그에 쉬웠을 때는 기본 이론만으로도 사실 거의 85에서 90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점은 안 돼요. 그리고 이 심화의 이론은 정치사라는 뼈대 안에서 경제,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100점 대비 강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념편을 공부하신 다음에 요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기를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다른 과목들과의 균형성을 잡으셔야 돼요. 국사만 내내 파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를 최소화하고 그날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앞에 거 기억 안 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최소화하고 이때는 이외의주의와 회독위주, 이외의주와 회독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문제풀이. 요때 암기 다 돼요.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에는 두 개가 있죠. 기출문제하고 동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케이? 기출문제. 이것도 이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사 문제는 암기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한 똑같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순서형 문제, 사료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죠. 사료랑 순서를 또 섞은 문제도 있어요. 간답형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별로의 그 유형별로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형입니다. 이건 사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동형을 추천하는 거는 보통 시간 배열을 좀 하기 힘드신 분들. 알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든 거고, 또 동형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이 그렇지만, 좀 17개에서 18개는 충분히 공부했으면, 쉽게 말해서 이론 공부하고 기출 공부했으면 거의 18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내고, 항상 한두 개 정도는 조금 지역적인 거, 어려운 거 좀 내는 거예요. 왜? 이 국사라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우리가 1년 대비하잖아요. 1년 대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대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가 이제 몸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두 개 다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반드시 기출하셔야 돼. 오케이? 반드시예요. 이론 듣고 동형으로 넘어간 사람들 절대 안 돼. 못 따라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많은 주제들을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압축 정리죠. 이 압축 정리, 스피드 총정리는 그냥 여러분들 요약서가 아니고 이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래도 최소 3, 4번 이상 나왔던 주제들을 가지고 그 지문을 가지고 단원별로 OX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다 같이 공부하고 OX로도 이론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압축 정리는 말 그대로 특강이고 요거는 좀 이렇게 강좌 수도 짧고 압축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짧아도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갔고요. 공개된 시험 1회로의 수준에서는 100% 다 나왔어요. 여기서 쉬웠으니까요. 알겠죠? 하지만 예전에 비공개 시절 때 조금 난이도 있었을 때 소방학사에서는 안 돼요. 100%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방학사의 효과적 학습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짧지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그저 약 1년 동안 소방시험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